몸에 배열을 시켜놓은 게 스케일인 거예요. 그중에서 메이저 스케일은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또꼭 알아야 될 스케일이기 때문에 지금 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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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음으로 스케일이 바로 메이저 스케일입니다. 자,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. 루트부터 거리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음악에서 거리란 것을 우리가 암기사항 있었죠? 5번 줄에서 두 폼이 나오고 6번 줄에서 두 가지 폼이 나오고 음표별로 4분 음표, 8분 음표, 그 다음에 셋단 5, 1, 7, 6, 5, 4, 3, 2, 1 도레미 레미파 미파 솔파 솔라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. 또 여러분들이 쳐보는 거예요. 쳐볼게요. 멜로디를 이용해서 좀 바이레이션을 시키면서 좀더 자체를 그렇게 쓴 거죠. 셋, 넷. 이제 솔로. 메이저 펜타토닉. G4. 이걸 배우는 거예요. 메이저 7음부터 7음 2분 3음